방금 채팅이 제가 봤을 때는 와도 11시 전에는 절대 안 옵니다. 바로 켰죠? 11시 안 됐죠? 11시까지 기다리면 우리 집에 못 가죠? 금방 왔어요. 네. 왜냐면은 일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방왕. 아, 예고 좀 해줘요. 깜짝 놀랐잖아. 재밌었죠? 아, 괜찮았다 이거. 좋았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괜찮았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너무 좋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 저는 사실 항상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게 재밌어요. 네, 저도요. 네, 너무 재밌고 좋아요. 특히 격 없이 이렇게 동갑끼리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또 학창 시절 친구도 아니고 나이 뭐 서른 넘어서 만나.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대부도로 이제 놀러 가서 저도 가기로 했는데 일정 때문에 합류를 못 하다가 이제 새벽에 잠깐 가서 한 5시 한 4-5시간 있다가 또 일 때문에 다시 바로 왔거든요. 근데 그 4-5시간도 되게 재밌더라. 아, 재밌지. 아, 진짜 다 잊어버리고 막 놀아보고 놀아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아,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들 그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좀 알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20대 후반이지만 사실상 거의 사회 초년생. 그쵸. 병건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러다가 이제 다들 이제 아이도 크고 너도 40대고 이렇게 되니까. 아, 오늘 좀 잔잔한 노래를 부르시겠네요, 그럼. 잔잔? 뭐, 나 근데 아는 노래 뭐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단군님. 뭐 있나요, 노래가? 아니, 나는 진짜 노래 안 들어요. 저도. 요즘 뭐, 노래 뭐 있어? 요새 그 약간 블랙핑크.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요? 옛날 노래밖에 부르지 않아요. 요즘 뭐 있어요, 노래? 아, 옛날 노래 중에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보고, 근데 아는 노래만 부르고. 김광석 씨 서른쯤. 너무 높은 거 말고. 서른쯤에 낮고 잔잔한 거. 너무 높은 거 말고. 청춘부제는 그냥 들으세요. 뭐해? 그래. 발걸음? 아, 에메랄드 캐슬? 에메랄드 캐슬? 처음부터? 처음부터? 발걸음. 안부, 나윤건의 안부도 있고. 안부? 나윤건 씨 노래 어려워요. 궁금한 게 채팅창이에요. 네. 이 첫 번째 채팅은 이 시청자분이 이 방에서 처음 채팅을 친 거예요? 네. 그럼 이분은 이전까지 한 번도 안 치다고요? 네. 오. 제 방은 저는 병건 씨 방송을 볼 때마다 좋은 게 뭐냐면은 좀 중간중간 싫은 소리가 있거든요. 싫은 소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쁜 소리. 아, 있어, 있어. 근데 빨리 지나. 이게 맞아, 맞아. 너무 부러워요. 제 채팅은 항상 걸쳐 있어서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워. 아, 맞아. 나도 싸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아마 되게 앵콜로 들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빨리 지나가도 그런 것만 또 보여. 그렇긴 해. 근데 다른 채팅으로 빨리 이게 잊혀지거든? 너 방송도 그래. 근데 나는 어쨌든 진짜 내가 방송을 또 새벽에 잠깐 키잖아. 그리고 뭐 매일매일 두 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조금씩 보이게 착 하고 착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이게 덜 다른 걸로 덮여줘야 되는데 안 덮여져요. 계속 보여. 뭐 노래 한 곡씩 하세요. 먼저 좀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제가 먼저요? 하세요. 침착맨님 먼저 하시죠. 병원 씨가 또 노래. 병원 씨가 또. 병원 씨가 노래 또 도사잖아요. 아, 우리 지금 얼굴도 나오는 거야? 몰랐어요? 네. 아, 나 목소리만 나오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괜찮아요. 진짜로. 아, 여기 보고 있어. 계속 의식하시고. 아, 만비춘. 아, 물냉님. 야, 만비춘은 나 처음 본다. 아, 비냉도 아니고 물냉님. 아, 근데 냉면은 물냉이지. 예. 비냉도 맛있지만 물냉이 최고야. 15만원. 와. 15만원 갈까요? 오, 감사합니다. 넘을 수도 있는. 넘을 금액이죠. 15만원 저희 15만원씩 주나요? 아니, 저는 종수 씨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또 굳이. 아, 농담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나올 거거든요. 뭐라고 되겠죠. 아니. 아, 저도 농담이에요. 네. 네. 내가 막 걱정 받는 사람 같잖아. 네. 이 뒤에 팔상은 83년생인 거구나. 우리 다 팔상. 그렇습니다. 몇 월? 12월? 11월인가요? 12? 12월이요? 12월입니다. 12월. 그거요. 꼴찌요. 그쵸, 꼴찌죠. 에코 조절? 에코 조절? 왜요? 에코 조절. 아, 노래 한번 노래는 에코 있어야지. 아시죠? 에코 행복한 너를. 에코가 뭐 안 건드려도 막 커질 수도 있고. 인간인가. 아까 에코한테 당했잖아요. 정글. 사실 에코한테 당했다. 아트록스랑 모델한테 당했죠. 에코. 에코. 다 뒤졌어. 자, 에코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솔랭 달린다. 아, 달린다. 안 달린다. 행복한 날을.
아 부르실 거예요? 네, 아, 에코, 에코. 에코 해야죠. 고통 받았잖아요. 소리 들, 어, 소리가 안 들려. 어 나온다. 아 여자 키 아니에요? 언제 뭐 남자 키라고 잘 부릅니까? 안 따졌죠 그런 거. 남자 키라고 잘 불러요. 키의 노래 맞추는 거죠. 어 미쳤다. 바이 미쳤다. 미쳤다 소리 미쳤네. 네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도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 네가 마지막이라면 널 만나줄까. 내가 웬만하면 창고 입고 하려는데 이건 일부러 다시 한번 되돌리게. 에코 지금은 에코 끊겼기. 에코 에코에서 너와 함께라면 이제 행복한 마음. 오 에코 높였는데 생목으로 들으면 괜찮아요. 아 들으면 해. 근데 약간 아픈 나를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낯선이가 있다면 난 하루 진짜 내 마음이 내 품에 안겨져라. 아! 이긋! 아 이거 이게 뭐야? 일부러 이러잖아. 아, 잘하다가 얘가 잘하다가 안 하시니까 웃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래. 민망하게 안 일어나서 이거 그러면 얘 세 번 차야 돼요. 진짜 방송한 거 리스트 좀 작도록 하겠습니다. 명곡이에요. 아, 에코. 나 뭐하지? 아, 단군님을 마지막으로 남겨놔야지.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저는 노래를 모르겠어요.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아, 뭐하지? 듣고 싶은 노래? 너무 높지 않은 거. 너무 높지 않은 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당근님들을 듣는데. 신호등. 아 당근님 신호등? 몰라요. 제가 몰라? 신호등 할까요? 아 저 이적 아 보다 이적 노래 저 이적 노래 좋아합니다. 아 이적 노래 레인 좋아요? 좋아합니다 레인. 레인 아 이적 솔로 아, 데뷔곡인데 미쳤다. 저 레인 좋아합니다 레인. 아 레인하고 레인. 신호등이야. 아 제가 신호등. 신호등 보여주세요. 태진 금영호다. 신호등. 침찰단 뭐였죠 우리 처음에 한 거? 밥 먹는 거? 몰라요. 처음에? 파스타? 형, 파스타 먹. 파스타 먹 먹었죠. 파스타 먹방. 순서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군. 당군 축구 재밌는 축구 상식. 재밌는 축구 상식. 축구 상식 그냥 축구 상식. 축구 상식 설명해. 지덕체. 지덕체 2탄. 2탄. 지덕체. 지덕체 뽐내기. 뽐내기. 밥 먹었죠? 밥 먹었죠. 또 밥 먹었어. 저녁 먹었어. 순덕밥. 순대. 먹방. 롤. 제가 자빠진 적이 있나요? 자빠졌다고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자빠지는 거 많죠. 어? 노래 하나요? 바로? 네, 네. 어? 가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 크게 해야 돼. 가사가 그러니까. 둘 중계 땀따란땀 땀따란땀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았어네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야무지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야무지 친구가 내 맴도네 야무지게 건반처럼 생긴 도로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에 더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래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어? 노래 모르잖아 어 알아 달라 낯떴던 것 같아 그땐 함께 온 세상이 거니 1점만 알아? 아니 2절도 알아 근데 2절까지 다 해야 돼? 어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인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없는 뭐 아닌가? 삼색 조명과 이 색칠에 서있어 괴롭히지만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에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문어 예약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는 그 아, 제가 이적 씨의 이적 레인 부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자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아니 좀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단골 씨가 부르는 아니 저 정상적으로 부를 건데 정상적으로. 아 그래요? 아니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안 돼요. 왜냐 정상적으로 부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상적으로 아니 기억이 안 나. 아니, 정상적은 뭐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냥 네가 이상한 나도 모르게 정상적이 안 된다 이거. 어? 처음부터 또 난리 난다? 아니야 힘들었다 폭발목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아니 더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울먹이고 자동은 닫기에 공허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리는 방 한 구석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와. 보자. 모든 인적 지웠다고 묻었지.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어. 이맘때쯤 네가 좋아. 쏟아지는 비까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걸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이제 입이 속에. 아,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야, 이게 남근이구나. 미쳤어. 따봉. 아, 나 내일 휴방이네. 내 휴방이야? 내 휴방이에요? 나도 휴방. 정씨 하나 하세요. 병거 씨다. 정수 씨 한 번 더 하세요. 정수 씨도 좀. 한 곡씩만 더 하죠. 아, 좋습니다. 한 곡씩만 더 하죠. 아, 노래 아는 노래가 뭐 있지? 찾아봐야겠네. 아, 당근이 또 하다 보니까 또 나도 또 뭔가 좋은 거 없나? 아, 당근이 노래 듣다 보니까 또 노래가. 그러면 아, 뭐가 있지? 뭐 어떻게 응급실? 아, 아 응급실? 아, 이것도. 아. 뭐 노래가 다 그런 쪽 목팔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면 좋아요. 좋아서 좋아서. 진짜 후회하고 있는. 아, 주몽드르 님을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하고 있는. 마이크를 좀 먹어도 될까요? 아, 뭐. 아, 또 이게 또 호흡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봐봐.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내가 이거 감정 잡는 건가요? 그날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동전. 금방 볼 줄 알았어. 나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 이제 나라 네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아, 미치겠냐.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감정 좋고. 아, 안정적이야. 아, 좋습니다.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아, 네. 철시경이네, 철시경. 고마운 줄 모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저렇지만 멋대로 한 건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야무지, 야무지, 야무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너. 제발 떠나가지 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 아, 이렇게 잘하면서 왜 제 결혼식 때는 축가를. 아, 잘해. 아, 네, 혹시 제가 결혼하면 그때는 당근님이 이렇게 축가를. 에이, 아, 잘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당구님한테 이제 일찍 가서 당구님한테 또 안 되죠. 아 근데 나는 모르겠지. 요즘 노래 너무 몰라가지고. 아, 옛날 노래를 듣고 사실 노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아, 또 트로트 하나 해줘야 되는데. 트로트! 어! 근데 좀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잠시만 한 장! 한번 긁어? 아이, 그건 너무. 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했잖아. 아... 그, 혹시. 땡벌! 무시로?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칠갑산! 아유,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처져, 칠갑산은. 낭만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사랑은 의리라는 노래 한번 사랑은 의리 내가 잘 모르는데 들어본 그러니까 노래 좋다. 있네 있네 있네. 사랑은 의리 있나요? 김민교 선생님. 네. 태진이 있나요? 아... 금영이 있나요? 금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은성반주 금영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없네요. 금영 없어? 있네 있네. 유니메드. 아 금영이 사랑은 의리가 없네요. 없네요. 까비. 사랑은 연필로 쓸래요? 이거 한번 사랑은 하고 띄고 의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띄고 의리? 네. 금영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그 그럼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발라드로 가죠. 발라 어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역시 발라드하면 성발라. 김민종 어때요? 김민종, 김민종. 좋죠. 김민종. 에이, 아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착한 사랑. 착한 사랑 좋죠. 왜 착한 사랑? 어? 착한 사랑도 괜찮고. 아 그쵸 그쵸. 아니면은 뭐. 그래도 그대는 나 영원 사랑해야 되는데 착한 사랑으로 착한 사랑 한번 가자. 아 그죠. 야 나 들어야지 감사해. 김민종을 불러. 아 이거 진짜 명곡이에요. 이게 김민종 이제 그 표절 시비로 어. 한번 하다가 이걸로 컴백을 했어요. 아 이걸로 이걸로 다시 재기해. 노래 진짜 좋았어요. 예. 창법부터 잘 맞지 김민종. 믿어지지. 아니 믿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하나. 사랑하고 있는 그대가 내 곁에서 떠나는 모습. 미안해서 내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버린 거라 생각하고 나니 이해할 수 있어. 그대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니까 울고 나는 내게 말했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려워도
이게 에코야. 이게 가수야. 이게 에코야. 에코! 이게 볼리베어지. 찢었어, 찢었어. 미쳤다, 미쳤어. 사방팔방을 다 찢었어. 이런 게 추는구나. 좋습니다. 자, 저 하면 되나요? 네. 두 곡 두 곡 하고 끝? 깔끔하게? 아 저는 뭐 끝내? 두 곡 두 곡 하고 같이 하는 거 하나? 어, 에브리바디 한번 갈까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뭐 있을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나 뭐 하지? 원래 노래방 마지막 곡 이젠 안녕. 저 신청곡 하겠습니다. 신청곡 이젠 안녕. 이젠 안녕을 마지막으로 하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추모본에서 신청해주세요. 땡기는 게 없네요. 땡기는 게 이게 결국 이제 그 신청곡이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맞아요. 제가 그 부른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 안 부른 거 없나? 힙합 할 수 있나요? 힙합? 랩? 힙합? 힙합? 저 힙하거든요 되게. 어 힙하죠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힙합? 힙합? 합? 여? 여? 보이셨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팅고에서 슈퍼 형이야. 맞죠, 맞죠. 아 발레리노, 발레리노. 발레리노, 발레리노. 어 좋다. 발레리노 좋죠. 네. 나 뭐였지? 아 광대했다, 광대. 광대였어. 광대도 하고 그때 배치기 노래도 했어. 맞아. 마이동풍, 마이동풍이었나? 어 그거 할 줄 알아요? 장기하님은 난 부럽지가 않아. 아. 우리나라도 부럽지가 않아. 노래를 불러요. 어, 좋던데, 느낌이 드네. 아. 하나 빨리 해야 되는데. 아 편하게 하세요. 네, 뭐 편하게 하세요. 아 동요해도 돼. 피곤한 통기 같아. 안 돼요. 동요하지 마시오. 축구하실 동요.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아. 슛! 비와 당신 하겠습니다. 아, 비와 당신. 아 노래 너무 좋죠. 이제 당신. 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원조로 가죠. 박준우 씨 원조로 가죠. 럼블피씨가 원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준우 씨. 박준 그 라디오스타 오죠. 라디오스타에서 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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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동 걸고. 아, 아. 아, 좋다. 아. 감상할 준비 끝. 에코. 한번 그 잘 한번 불러보세요. 아 제대로 장난 지금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 아니 얘가 노래 잘해. 네가 오는 눈물이 나요. 제대로 안 했지. 아주 오래전 다시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가사를 원래 좀 꽉 차야 있어야 돼. 에고! 하! 세비지야? 아니. 아, 기타 하나 잠깐 있어. 전자 기타.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나 이제
다 얄미가 없네. 수율이 안 좋네. 와. 얘들은 이제 감성으로 부르는 거라. 걔 보면은. 어, 네. 병건 씨 어떤. 껍데기 안에 앉혀있네. 그렇죠. 병건 씨 어떤 가창력을 좀 호화시키기에는 조금. 그쵸. 조금 약간 터질래 말라고 할 때 이렇게. 터질래 말라. 요거 약간 감성으로 부르는 거. 성공 좀 아쉬워.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단체곡 한번 갈까요? 단체곡 한번 가자. 단체곡 하고. 딱 11시 3분이니까 네. 마무리 시도록 하죠. 아, 좋습니다. 단체곡은 어떤 걸로? 2PM 우리 집 아세요? 네? 2PM의 뭐야? 우리 집. 10점 만점. 우리 집으로 가자 그거야? 몰라요. 아니요. 아, 나 이게, 몰라요. 이게 몰라요. 우리 집에 왜 왔나? 아까 뭐 한다고 했었는데 뭐였죠? 이젠 안녕? 이젠 안녕. 아, 이젠 안녕 하고 가자. 그렇죠. 이젠 안녕 하자. 이제 안녕이니까요. 친구는 저번에 불렀잖아. 아, 친구 저번에 했어. 친구 했어요. 친구 했어. 누가 뭐 스타트 아이고, 이거 좀 슬픈데요? 도입부가 중요하죠.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도입부 또 장인이 하셔야죠. 도입부장 도장 후렴부는 또 우리 아. 병건씨가 좀 해주시고 한 번씩 다같이 하고 후렴부는 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 한 번씩 하죠. 이거를 그 쟁반 노래방처럼 이렇게 은주씨가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쟁반 노래방처럼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놓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노래 헷갈리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다시.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다시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자 다같이 딴딴딴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 시작이 됐어. 건반이 그때 저. 옛날에 체르니 40까지 쳤는데 하나도 다쳤지 체르니 사실. 제가 다쳤지. 에고! 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다같이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약속이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았어. 떠나야 해요. 다 같이. 아, 다 같이.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점점 들어와요.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아나다 땡큐. 아나다 땡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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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인데? 아, 정수 여운인데? 아, 원래 이렇게 할 때마다 건건이 와서 노래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받았어. 왜냐면 언제가 될지 몰랐어. 에고. 1분도 업로드가 그 사이에 됐는데. 아~ 혹시 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한 어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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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한 거 원래 이 그 상가가 다 닫는 시간은 흔치 않은 시간이에요. 제가 마크 챙기는 시간. 아니 제가 진짜 여기를 자주 옵니다. 이 얘기만 한 1년째 오는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시간이에요. 흔치 않은 시간. 그러니까 오셨는데 상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한밤중에 옵니다. 그래서 별로 노래를 안 하고 싶어도 일단 하고 갑니다. 맞아요. 이병헌 수염자가 뿅이 죽었지. 아, 너무 재밌어. 이거는, 아까 수염하신 분들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좋아. 오늘 했던 분들이 다 나오나 봐. 다 나오네. 그러네, 오늘 했던 분들 다 나오네. 아까 전에 나온 분들. 두 배이네. 최고 치우고. 한국님 닦지 않을걸? 전 렌즈 닦고 렌즈 뚜껑 닦고 물 이거 좀 안 먹는 거 말고 이거 이거 같이 넣으면 맛있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 비닐이 찍어 갈까? 아 비닐 아니 끊겼어요 제가.
끝났다. 이런 나라 도발 압축 내 눈 위에서